어떻게든 되겠지 뭐. MBTI가 궁금해. EFP가 누워있는 이유. 본 영상은 TJ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저 사람. 저 사람은 EFP다. EFP는 뒹굴거리는 거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말이 있음. 주기능 FI는 자신의 정서와 가치를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직면하며 감정에 충실한 것을 선호함. 거기에 부기능 SE를 수단으로 사용. 현재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자연스럽게 쉬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EFP는 주기능 부기능을 사용하여 그 순간 가장 편하게 쉬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부기능 SE를 공유하는 EFP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딩글딩글. 이 팁은 주기능 TI로 내면의 논리로 정립된 근거를 우선시함. 호이 굿바이 굳이. 이 FP는 FI가 가장 핵심 선호 기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싶은 감정이 최우선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쉬는 날인데 조금 더 누워있자. 편한 상황에서는 위기능인 NI가 발현되어 더 여유롭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주기능 FI, 부기능 SE, 위기능 NI. 선호기능 3가지가 동시에 발현되는 EFP는 굉장히 느긋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SE를 수단으로 쓰는 만큼 EFP는 의외로 매우 행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빠르게 해볼 수 있음. 아, 맛있겠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네. 그냥 먹을까? 그래, 그냥 먹자. 물 올리고 와야지. FI와 SE의 조합으로 재미있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 아, 이거 재밌다. 나도 해봐야지. 오감으로 체험 가능한 캐릭터 성대모사나 댄스, 운동 등을 따라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음. 집에서 뒹굴거리는 걸 좋아하는 EFP도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비선호 기능인 FE와 SI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 페르소나 기능 TI를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음.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 쉬는 날 늦잠 자고 밀린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좋다. 바탕에는 핵심 기능인 주기능 FI와 부기능 SE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음. 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도, 운동이 하고 싶어지면 바로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FI와 SE의 조합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빠른 행동력을 보일 수 있다. 자신이 매력있게 느끼는 것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쉬고 싶을 때는 SE를 사용하여 휴식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으로 누워있을 수도 있음. EFP는 주기능 FI, 부기능 SE로 인해 자신의 자아와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재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을 선호함.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실을 즐길 수 있는 유형. EFP는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선호함. 그 순간 자신의 정서에 맞춰 현재를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EFP가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주기능 FI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부기능 SE로 현실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MBTI는 선호 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